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됐네요. 한글 창제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냐면요. 한글 창제 원리와 특성을 알수 있다가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글 창제라는 것은 한글을 만든 것이에요. 그 만들 때 어떤 원리를 사용했으며 그리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탐구하게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내용을 차곡차곡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번 훈민정음 창제 한글 창제 단원에서는 영상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수업 같으면 제가 실제로 그 영상대로 수업 시간 내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더 설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냥 그대로 다른 파일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설민서 강의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2차 시, 다음 시간에는 훈민정음 창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탐구하는 영상을 바로 하나 띄울 겁니다. 그게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인지 그 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세종대왕에 대한 드라마였는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발췌한 것들로 이제 한글 창제 부분만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길래 그것도 다음 시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그 영상을 보면 한글 창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제 제출을 해야 하는 거고 주말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영상, 설민석이 설명해준 영상. 두 번째는 이거,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훈민정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러 가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훈이라는 게 가르칠 훈입니다. 민은, 네, 백성 민입니다. 정은, 발은 정이고, 음은 소리 음입니다. 이게 합하면 그러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네. 백성을 가르치는 발은 소리가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설민서 강의를 보면 우리나라 훈민정음이 아주 훌륭한 훌륭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이유가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언어는 우리 한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언제 누가 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제 만들었냐면요. 1443년도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근데 반포가 조금 늦었어요. 언제냐면 1446년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네, 왜 3년도에 만들어 놓고 3년 뒤인 6년도에 반포를 하게 될까요?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신하들의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풀기 위해 어려움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누가 했나요? 네.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집현전 학자들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딸 정예공주랑 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인가 1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나란 말싸움이라는 영화였나? 그 영화에서는 이제 중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 알죠? 그 스님. 이제 스님들이 쓰는 언어들이 그 원조의 언어가 이제 알타이어족이라고. 하여튼 그 언어와 매우 유사한 언어라서 만드는데 세종대왕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도왔다고 하는 그런 참신한 새로운 시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보다, 그래서 어쨌든 백성을 위해서 가르치는 소리를 하나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어쨌든 그 속에 세종대왕이 중심이 되어서 같이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라고 했는데 이야기했죠. 네, 애민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란 말싸미 균기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사맞게 아니할세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내일 볼 영상에서는 조금 나올 겁니다. 근데 조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요. 오늘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 나라의 말이 중국의 문자와 달라서 서로 사맞게 아니할세, 서로 맞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뭐 이제 백성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이를 널리 널리 사용해서 억울한 자나 슬픈 자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다음 영상을 클릭하면 이걸로 바로 갈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